여러분들과 소개팅 하실 훈남, 훈녀분들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. 오! 진짜로? 이곳에 와 계십니다. 진짜?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실 수가 빼고 하나 봐. 있겠습니다. 아쉽게도, 아, 없어요. 아쉽게도 기혼자이신 홍진경 씨는. 그렇지, 진경이는 안 되지. 아쉽다. 제외. 진경아. 근데 이게 할 수는 없잖아, 네가. 아니, 나 잠깐 물어보고. 당연한 건데.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진경 누나, 잠깐 와봐봐. 아쉬울 것도 없고. 누나, 당연한 건데. 누나. 아니, 그래서. 왜 주저앉냐고. 아,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누나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그러니까. 뭐 키스하고 싶어요? 아니, 그러니까. 일탈이야, 일탈?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, 그냥 최종적으로. 만나보고 싶은 거야? 왜? 왜 삐졌어? 왜 삐졌어, 얘? 나도 알아. 하면 안 되는 거. 하면 안 된다는 거. 근데. 근데 여기 조금만 앉아 있고 싶네. 나 뱀 나와, 여기 뱀 나와. 잠깐 혼자 있게 해드릴까요? 자, 근데 순서가 있어요. 먼저 남자분들의 소개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분들. 우영 씨께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게. 저? 우리 형들이 일단 급하니까? 나이가 조금 더 급하잖아요. 예. 일단 조세호 씨와 주우재 씨를 먼저 저희가 아 진짜 소개팅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. 아... 그만 2대2 소개팅 같은 거예요? 아니면... 2대2 소개팅을 아... 저희가 아... 진행할 거예요. 아니 아니 나는 왜 안 해? 우영이는 2대2 낫지 않나? 난 출연자 아니에요? 2대3 하면 안 돼. 2대3. 근데 하티스트 분들이 또 아직까지는 아니 아니 하티스트 분들 네. 방송이야. 근데 얘들아 우영아, 정신 차리자. 우영아 그냥 너는 아 그러면 한 분 계신데 잠 따라오실래요? 여기 한 분 계신데 남자분들의 소개팅. 네, 주우재 씨 조세호 씨부터. 우와, 아 진짜 하고 싶었잖아 소개팅. 근데 나 여자를 대하는 방법을 까먹었는데. 어? 그냥 그대로 해. 그냥 말 없이 그냥 앉아 있어. 너 말 막. 근데 약간 그러지? 나 사실 예를 들어 진짜 소개팅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우재랑 나가고 싶진 않은데. 그럼 누구랑 나가고 싶어? 남창이랑 나가면 깔끔하죠. 아 창이. 아 그러면 세호가 부담스러우니까 둘이 나가는 걸로 합시다. 그렇게 낫겠다. 이렇게 하자. 누님. 너무 좋을 것 같아. 누나 최고. 제가 갈 수 다소 지나치시네요. 신뢰가 된다면. 소개팅이란 걸 해본 지가 몇 년이 됐으니까. 나 오늘 카메라 앞인데도 설치질 못하겠어. 얘네 다 진심이야.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좀. 저는 개그 코드가 잘 맞는 사람. 괜찮으세요? 앞이 나오면 리얼, 뒤가 나오면 아바타. 네, 혀로 핥아 먹으세요. 벗어. 누나 뭐 벗어? 빨리 벗어. 누나 가족이 보고 있어요. 나 츤데레! 나 츤데레야! 너무 싫어. 나였으면 내 거 한 장 내가 내 삶.